오늘은 다 한국말로 했을 때 의미가 뭔가 방해하고 뭔가 막고 방해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은 다 방해하다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문장의 쓰임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제일 주력으로 우선 비교해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Interrupt. Interrupt 하고 interfere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방해를 하려면요, 뭔가 잘 가고 있는 것에 뭔가 중간에 이렇게 쑥 끼어들어야서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인터가 뭔가 약간 중간 같은 거거든요. 뭔가 사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가 붙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럽트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fear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둘 다 한국말로 하면 방해하다예요. 방해하다. 똑같이 뜻은? 네. 뜻은 똑같이 방해하다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구분 없이 그냥 호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약간 이미지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이 쭉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딱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는데 그 일이 얘가 끼어들므로 해서 중단돼요. 끊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인터럽트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해는. 왜냐면 럽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인터럽트라는 단어가 좀 길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건 약간 조금 어려운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얘는 회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언제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그맣게 소규모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리셉션을 보는 직원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회의가 잠시 멈췄죠. 멈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냐면 아, 방해해서 좀 죄송한데요. 영어에서는 Sorry to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또는 다 붙이면 I am sorry도 하는데 I am 생략하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Sorry to interrupt 한 다음에 but 그런데 전화가 와 있어요. 아니면 누가 만나고 싶다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아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영어에서는 방문객이 있어요. 그러면 방문객. 방문객, visitor. visitor. 당신은 방문객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해. Sorry to interrupt. Interrupt 아니고. Interrupt.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but you have visitor. 맞았어. So, sorry to interrupt, but you have a visitor. Sorry to interrupt, but you have a visitor. Sorry to interrupt, but you have a visit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인데, 죄송한데요. 누가 얘기하고 싶대요.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죠. 누가 전화로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Sorry to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But 누가? 누군가가. 누군가. Someone? 하고 싶어요. Want. Want to.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Talk. Talk. 전화상으로 in a call? on the phone이라고 해. on the phone. Sorry to interrupt, but someone wants to talk to you on the phone. 아니면 아까 talk만 했죠. talk만 했는데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할 때는 talk to you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sorry to interrupt, but someone wants to talk to you on the phone. on the phone. Sorry to interrupt, but someone wants to talk to you on the phone. 누가 전화로 얘기 좀 하고 싶다는데 내가 교수야.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강의. lecture. 렉처. 원래 이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가 되게 조금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 라고 할 건데 질문을 했다 그러면 하다에 또 둘을 쓸 거 같잖아요. 아니고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줬다고 해요. 질문을 주다. 그는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He gave. He 했어. He gave a lot of questions. Many? 너무 과한. Many questions인데 many 거기에 questions? 하나가 붙어. Too many questions. Too many questions. He gave too many questions. 했어요.
So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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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동 그것은 내 강의를 방해했어요. 그것이 interrupted my lecture. 맞았어요. 근데 이거 중간에 끊어지는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아니에요.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어. 잠깐 끊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도 괜찮지만 그동안 잠깐 끊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Hey, sorry to interrupt. Made some hot tea and some homemade cookies. Sorry to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네. 이번에 이제 이거 말고 인터피어를 해보도록 인터피어? 하겠습니다. 인터피어도 뭔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건데 얘는 약간 상황에 따라 약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방해하다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냥 끼어드는 거 있죠. 끼어들다. 끼어들기 참 간섭하다. 그냥 끼어드는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인터피어를 쓰기도 해요. 이제 개입하는 거. 내가 개입할 사항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게 몇 개를 할 건데 그녀는 항상 뭐뭐 하려고 합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영어 하려고 하다. Try? Try to. He always try to. 그치, she always tries to. Interrupt. Interfere. Interfere. 끼어들려고 한다. 개입하려고 해요. 언제? 뭐뭐 할 때. When she 느낄 때. She feels 뭔가 공정하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느낄 때. 뭔가가? Something. Something. Is 불공평해. Unfair. Unfair. 다 붙이면 she always tries to interfere when she feels something is unfair. 또는 something is not right. Not right. So she always tries to interfere when she feels something is not right or something is not fair. 또는 something is unfair. Unfair. 그러니까 인터럽트하고 다른 게 뭐? 인터럽트는 중단을 시키는 거니까 정말 하다가 뭐가 멈춰져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개입이야. 끼어들기야. 끼어들기. 그런데 인터피어에다가 with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단지 끼어드는 게 아니라 방해하다가 돼요. 아까 인터럽트처럼 방해하다가 되는데 아까의 인터럽트랑은 약간 결이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아까는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 원래 진행되고 있던 일이 중간에 잠시 멈춰져야죠.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중단시키진 않아.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가시거나 귀찮음을 느끼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게 질질질 늦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방해가 되는 정도 그렇지만 일은 진행이 돼. 되고 그러면 그때는 interfere with를 쓰는 거고 깔짝깔짝 되는 거야. 맞아. 언어 천재인가? 자, 그런데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애 둘이서 떠들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떠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겠지. 짜증나거나. 그렇지만 나는 수업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인터럽트가 아닌 인터피어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해보세요. 내 학생들 중 몇 명은 먼저 해볼 거예요. Some of my students. 맞았어. Some of my students예요. 떠들어요를 할 건데 아까 계속 뭐뭐 해요 할 때 keep의 과거형 쓸 거예요. 떠들었어요 할 거예요. Kept chatting. Some of my students kept chatting 하면 계속 내 수업 계속 몇 명 애들이 떠들어요. 떠들었어요.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내 수업을 방해했어요. It interfered with my class. 맞았어요. 그래서 some of my students kept chatting and it interfered with my class. Some of my students kept chatting and it interfered with my class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그림이 좀 달라요. 저는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까지만 해보세요. 갖고 싶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고? I didn't want to baby? Have a baby. Have a baby. 그치. I didn't want to have a baby.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제 자유를 방해할 것 같았거든요. I thought 뭐 할 것 같았대. 그 it would? 그치. It would interfere with 내 자유? My freedom? 맞았어. 그래서 I didn't want to have a baby because I thought
it would interfere with my freedom. Mm-hmm. I didn't want to have a baby because I thought it would interfere with my freedom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긴다고 freedom의 자유에 뭔가 단절이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자유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겠지. 그런 약간 있다가 애보고 그럼 내가 오롯이 자유를 느낄 수가 없잖아. 그것도 interfere구나. Interfere. A woman as magnificent as you is married. I don't want to interfere with your day of romance. Yeah. Okay, cool. Bye. Yeah. I don't want to interfere with your day of romance. I don't want to interfere with your day of romance. I don't want to interfere with your day of romance. 여러분이 방해하다 하면 또 나오는 단어 중에 disrupt가 있거든요. 얘랑 되게 결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뭔가 단절을 주는 중단되는 그런 느낌의 네, 중단되게 방해하다. 하는 방해하다거든요. 그래서 얘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거기에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방에? 아, 이게 Don't 뭐겠지? disturb. 그게 호텔방에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끊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방해를 받는다고. 방해받는다고. 귀찮아서. 나 지금 아직 있으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런 느낌으로 disturb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결이 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어들이 다 예쁜 예쁜 단어들이에요. 에세이도 쓰기 좋고 물론 헤어라이도 쓸 수 있지만 좀 단어가 뭔가 되게 구어적이진 않은 거야. 캐주얼한 느낌은 아닌 건 거지. 구어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회화에 되게 쓰기 좋아요. 네. 외우기도 되게 쉬웠거든요. 뭐냐면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 그러면 way는 길. 길인데 네. 길을 에 게린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길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야. 길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끼어드는 거야. of를 붙이고 어디 중간에 길에 들어가는지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뜻이 방해하다야. 그래서 뭔가 아까 전에 interrupt랑 interfere랑 또 얘도 다른 점이 또 있다. interrupt랑 interfere 같은 경우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interrupt는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끊긴 거고 interfere는 끊김은 없지만 성사하신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사전에 미리 막는 느낌. 거야? 그런 느낌이야.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미리 막는 느낌이야. 그런 식의 방해하다야. 예쁜 단어 중에서 찾아보자면 prevent 같은 느낌? 뭔가 막고 예방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방해하다예요. 그런데 되게 구어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보면은 I won't. 나 뭐뭐 안 할게. 안 할게. 네. Get in the way of your studies.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않을게? 그치. 너 공부 방해 안 할게. 그럼 your hobbies. Seem to get in the way of your studies. 이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 너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아. 너의 취미가. 그치. 너 취미 생활하는 게 너 공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I was busy with work and family. I was gonna start writing after my divorce, but you know, life got in the way. Why do you point at me when you say life? Am I life? Life got in the way. Life got in the way. Life got in the way. The false alarm interrupted the wedding. The false alarm interrupted the wedding. The false alarm interrupted the wedding. The noise interfered with my study. The noise interfered with my study. The noise interfered with my study. A baby will get in the way of my career. A baby will get in the way of my career. A baby will get in the way of my career.